그럼 지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통할 여론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통할 여론조사 쪽집게 여론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트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 차트 보면 이 최근 총선 때 이 민주당 180석을 맞춰서 엄 무너라는 별명을 받은 이 엄격영 씨가 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170석, 민주당 116석을 예측했습니다. 또 이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출신의 최병천 씨는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 민주당 120석 미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저희 예측과는 정반대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차트 2번. 네. 네, 이게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저 국민의힘 이 저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8.5% 포인트 윤석열 후보 우세를 했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준석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저 조사 수치를 보고 본인들이 8% 이상 이길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습니다. 실제 결과가 0.73% 차이로 나오자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들은 5% 이상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예상한 곳은 윈지코리아가 0.2%,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이 1.5% 정도였습니다. NBS는 동률을 예상했고요. 가장 정확했던 조사는 KSY의 조사였습니다. 아, 예. 이 KSY, 그 윈지코리아, 그 김남기 박사님 근무했던 곳이잖아요. 네. 네네. 예, 이 대선에 비해서 총선은 예측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총선의 경우는 각 지역별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후보들의 경쟁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 출구조사를 보면 총선은 거의 맞춘 경우가 드뭅니다. 아마 이분들도 나름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엄경영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작년 10월 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때도 170석, 국민의힘이 170석을 총선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했어요. 예. 예. 사실 이 예측 조사라는 게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최신 정보가 필요한데 벌써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예측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병천 씨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 연동형 예, 주장했다가 연동형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폭망할 거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 상황을 보십시오. 최근 상황을 보시면 뭐 지금 본인의 주장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민주연구원 출신이긴 하지만 아마 최근에는 뭐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보시면 알겠어요. 자, 김남기 박사님 뭐 자신 있는 모양인데 그럼 선거 당일인 4월 10일 뭐 방송은 총선 특집으로 꾸며야 되겠어요. 자, 아무튼 김남기 박사님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투표율과 여론조사 또 그 선거 결과와는 어떤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여론조사는 이제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별, 연령, 그다음에 지역으로 이렇게 쿼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투표율 100%를 가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선거는 이제 그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상 대결 같은 거를 할 때는 투표 의향을 이제 묻기도 합니다.
이제 적극 투표층을 찾기 위한 거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 차트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 분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60대 이상이 투표율이 가장 높고요. 반대로 20, 30대에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50대 이하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60대와 비슷하게 이제 40대가 투표율이 한 15% 올라갔을 때를 가정해봤더니 한 1% 정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20대는 똑같이 15%가 투표율이 올라가도 0.2%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제 2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령별 투표율의 관점도 있겠지만 투표층에는 적극적인 투표층과 소극적인 투표층이 있습니다. 대개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극적인 투표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 경우에 중도층의 지지도가 높은 정당이 유리할 수 있겠죠. 이번 같은 경우 최근 조사에서 대부분의 조사가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면 역시 민주당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실 때도 그게 이제 100% 투표를 가정했기 때문에 보통 2 내지 3% 정도 실제 그 득표율보다는 민주당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감안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비례의 뭐 20% 넘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넘어서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례. 네. 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차트일 텐데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이번 총선은 지역구는 21대 총선과 비슷하고 비례대표는 20대 총선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첫 방송 때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4년 전 21대 총선을 보시면 지역구는 전국 득표율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8.5% 정도 앞서죠. 그 8.5%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63석, 국민의힘은 84석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득표율은 33.4 대 33.8. 거의 예, 같죠. 반면에 이제 20대 총선을 보시면 지역구 득표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반면에 비례대표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33.5%로 가장 높고 반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례의 득표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죠. 차트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게 어저께 발표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지역구 투표인데요. 민주당이 48.3, 국민의힘이 37.5. 마치 21대 총선의 지역구 득표율과 유사한 양상입니다.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죠. 다음 차트 좀 보시죠. 예, 이거는 이제 비례대표 투표 조사인데요. 국민의 미래가 31.3이고 조국혁신당이 24.6, 네. 그다음에 민주연합이 23.3입니다. 역시 20대 총선과 총선의 그 비례대표와 매우 유사한 형태죠. 국민의힘 쪽이 다소 높고 나머지 두 당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번 총선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는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이 압승하고 비례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란히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금주에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미리 보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 차트 올려주시죠. 네, 이번 주 저희 쪽집게 신통한 쪽집게 예상입니다. 민주당 174석 대 국민의힘 110석입니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2석, 무소속 1석, 비례대표는 민주연합 13석, 그리고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0석, 개혁신당이 3석, 송영길 신당 2석입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6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9석이 줄어들었고요. 무소속은 최경환이가 출마하는 경북 경산이라서 사실상 국민의힘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드디어 이 비례대표 10석 확보했네요. 김남희 박사님, 이번 주 이 여론조사 쪽집게 여론조사 발표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 공천 이전 상황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간 이제 보수 과표집이 해소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서 인물 경쟁력이 나은 민주당의 어떤 기대 의석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국민의힘이 감소한 대신 조국신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차트 한번 다시 올려주시죠. 아직 못 보신 분들 자세히 좀 보시라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다음 주 전망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선거를 이제 구도 인물 이슈로 이제 3요소로 봅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이라는 이제 구도에서 이미 유리하고요. 개혁공천으로 인해서 인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가 중요한데요.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공세가 계속될 겁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충청 부울경의 의석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경인 지역도 후보를 직접 집어넣었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의석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신당의 상승세는 중도층 활성화로 인해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상승작용을 할 것입니다. 송영길 신당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신, 소나무당이라고 하죠, 소나무당. 네, 아무튼 김남기 박사님, 이번 주도 핵심 여론조사 전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밤새셨다고 하던데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통한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